пронесет. Да хуй там.술은 그 꼬냑 70ml 꼬냑 한 잔 마셨다라고 하는데 500ml짜리 꼬냑 한 병이 3분의 2가 비어 있었다.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정황에 대해서 일단 그 검찰에 기록했다 첨부해서 그래 올라갈 것이고요. 맥주는 330ml짜리 캔이 한 병을 마셨다. 70ml 꼬냑 한 잔 마셨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장이 시인을 합니다. 단 사고가 난 이후에 마셨다. 네, 이게 그 선장의 진술입니다. 지금 현재 그 선장이 음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관계가 나왔고요. 그 다음에 VDR 그 저희들이 음성 분석을 하니까 그 선원 중에 한 명이 이게 술의 결과다.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절대로 안 돼. 아예 배수는 안 되지. 들어갈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입항과 출항할 때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. 이걸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VDR에 녹음된 이 내용 하나, 그 다음에 술을 마신 부분에 대한 양에 대한 부분, 그 다음에 리드마크 산식, 이걸 가지고 음주는 저희들이 검찰에 그 혐의를 적용해 가지고 보낼 겁니다. 1차적으로 그 배를 운항하는 선장이 술을 마시면은 운항의 판단이 흐려집니다. 운항의 판단이. 그리고 배를 조종하는 데 있어서 시 그런대로 본선의 스피드, 그 다음에 자연 우연의 어떤 그 변침, 이런 부분이 판단이 흐려질 것으로, 그리고 이번 사고도 그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저희들은 예,